너무 예쁘다. 보길 잘했다. 보길 잘했어. 에메랄드 풀. 1.4km 정도를 올라가야 돼요? 이 물이 석회암이 많다고요? 여기 다 그렇겠죠? 에메랄드 풀은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에메랄드 빛이 나는 거래. 그래서 입에 담그지 말라더라고요. 저희 지금 에메랄드 풀 올라가고 있는데 패키지 아니고 둘이서 걸어가야 되니까 이런 길이 쭉 나오고 사람이 안 보여서 조금 무섭네요. 약간 정글 같아. 오빠도 무섭죠? 많이 무섭진 않아. 약간 1.4km인데 우리가 한 300m 넘어온 것 같아. 벌써? 좀만 더 가보자고요. 네. 우리 끄라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저희가 끄라비 아오낭비치 쪽에서 숙식을 했거든요. 끄라비는 포유 종류가 많아서 즐길 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경관도 진짜 좋고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인 걸 뽑자면 태국 남부 지역이어서 그런지 이슬람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할랄 음식점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인도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식당가가 이런 분들 먹을 음식점밖에 없어. 그래서 처음에 도착했는데 맥도날드가 호텔 옆에 있어서 우와 좋다 하고 맥모닝을 하나 먹고 그리고 동네 구경하려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600m에 맥도날드가 또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 돌아다녀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제한이 있어. 할랄 음식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타이? 그 다음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맥도날드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아. 오는데 약간 빗방울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지금. 안에 이렇게 호수가 있고 아무튼 끄라비 오면 음식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맥도날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편의점에서 신라면은 웬만하면 다 팔더라. 불닭볶음면이랑. 오, 드디어 앞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아직 좀 안 심하고 물고기도 있다. 그러네. 이쁘다. 이쁘다. 다 온 것 같아요. 와, 다 왔습니다. 와, 이쁘다. 와우. 들어가 볼까? 괜찮아요? 안 까졌어? 안 깊어.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와라. 계단 있다. 하나도 안 까졌네? 응, 괜찮지? 개구리다. 개구리다. 개구리가 나타났어. 난 개구리야. 어때요? 좋아요. 물 온도도 딱 좋지? 물 온도 진짜 딱 좋아. 물 진짜 깨끗하다. 진짜 맑아. 여기 태국 현지 분들인데 가족분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피크닉하고 있어. 정글에서 수영하는 기분이죠? 응, 괜찮아. 물도 안 깊어가지고 딱 좋아. 아니, 어떻게 숲에 이런 데가 딱 있을까? 근데 아래 바닥이 되게 은근히 뜨끈뜨끈하지 않아? 모래가. 뭐 온천이 있는 건가? 온천은 아니겠지? 또 이렇게 뭔가 부드러운데 포실포실한 게 있어. 블루 가봐요, 우리. 지금 바로 가요? 그래도 놀고 싶진 않아요? 머리 넣지 말라 그래서. 아니, 입에 물 넣지 말라고. 안 돼, 머리에도 넣으면 안 돼. 자주 다 담궜는데? 여기 샤워할 때가 있나? 거기 갈 거잖아, 온천. 거기 물 깨끗해요? 일단 좀 즐겨요. 좋아요. 즐겨. 블루풀이 600m 정도 거리여서 저희 블루풀까지 한번 가볼게요. 블루풀이 마지막이었죠? 네. 여기 되게 조그맣구나. 여기부터 온 사람들도 있나봐요. 그런가. 200m 남았습니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다 왔는데 지금 여긴 스위밍을 못하네요. 우와, 근데 진짜 예쁘다.
예쁘다. 신기하다. 무슨 예, 박수 치면은 물이 나... 이렇게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네요. 뽀글뽀글뽀글. 이거 온천 같은 건가? 몰라. 맞네, 맞네. 자연 온천. 아, 이게 에메랄드 풀의 시작이래요. 아, 30에서 50도 사이래, 온도가. 너무 예뻐. 좀 서봐요.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요. 추천. 갑자기 날 기운이 이렇게 좋아졌지? 그러니까. 여러분! 와! 지금 재밌게 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많이 와요, 비. 그냥 조금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쏟아져. 어, 그리고 비도 되게 차가워요. 어. 어, 흙내음 막 올라온다. 응. 빨리 가요. 웬만하면 태국 우주 여행은 피하세요. 비 완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냐. 아, 이거 진짜 근데 너무 많이 온다. 와. 소리 들리시나요? 와, 뭐 하는 구멍 났어? 저희가 방콕에 있으면서 비를 이렇게 몇 번 맞아봤는데 제가 느낀 결론은 비가 일단 한 번 오면은 그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우기 때는. 그러니까 비가 좀 올 때 조금 피했다가 잔잔해지면 가야지 이 생각하다 저희가 몇 번 제대로 맞았거든요? 맞아. 어, 그래서 그냥 비가 오더라도 이동할 거면 빨리 이동하는 게 더 낫겠다. 라는 결론은 일단 지금은 얻었어요. 맞아요.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한번 오면 진짜 하늘 열린 것처럼 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가이드분도 그랬어. 멈추지 않는데 비가. 또 이제 우리 이제 온천 갈 시간 되니까 가서 따뜻하게 멈치지라고 비 이렇게 오네. 그런가 봐. 가봅시다. 네. 저희 여기 에메랄드 풀에서 10분 거리인 핫스프링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진짜 자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래서 왔어요. 근데 네. 또 기가 막히게 지금 여기는 비가 안 와요. 근데 구름의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르네. 네, 그래서 저희 빨리 즐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나온다. 여기가 약간 목욕탕 같은 느낌. 그렇네. 스파풀이래. 여기는 안 들어가 봐도 되잖아요. 우린 자연 온천을 왔으니까. 우와! 여기 가볼까요? 와, 여기 동네 목욕탕 같아. 와, 좋다! 어, 여기 깊네? 응. 아니, 물이 진짜 따뜻해요. 신기해. 여기 되게 계곡같이 생겼는데, 그냥 진짜 온천 같아. 여기 너무 따뜻해. 이거 목욕탕 온 것 같아. 어때요? 좋아요. 아, 좋다. 운동도 딱 좋지 않아요? 어, 너무 딱 좋아요. 근데 나가면 시원하고 안에 있으면 따뜻해서 밖에 있다가 들어오고 밖에 있다가 들어오고 반복하고 있어요. 네. 그라비 오시는 분들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트라이 추천드립니다. 트라이. 지금 또 인도 단체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자리를 비켜드렸어요. 특이하게 팬티 입으셨는데 팬티 뒤에 엉덩이에 뽕이 있어. 그 보정석 옷 같은 건가 봐. 요새 저런 게 유행인가? 아니면 저런 게 인도 분들은 더 멋있는 약간 남성성인가 봐. 근데 저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어, 너무 과했어. 오리궁뎅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온천 다 마치고. 네, 진짜 좋아요. 목욕탕 네, 갔다 나온 것 같은 그런. 맞아, 몸이 나르네. 삶은 계란에 사이다 한 잔 먹고 싶다. 아, 칠성 사이다. 치킨? 식혜. 아, 식혜? 식혜도 좋죠.
맛있겠다. 네. 차에 타러 가봅시다. 네. 난 푸켓 스타일이었네. 오빠 푸켓 스타일이었어?